다 쓰고 후련했어요. 하고 싶었던 말, 담아뒀던 말,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하는 얘기니까 하고 싶었던 말 그래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련했습니다.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대단한 그 이론이나 막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. 저는 살아있고 그리고 살고 싶었습니다. 여성으로서 살아있고 싶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있고 싶었습니다. 함께 읽어주시고 생각해주시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. 7명 여성 작가들이 7빛깔 소설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소설을 쓰면서 여러 장소에 가봤는데 지구 밖으로 나가본 건 처음입니다. 글을 쓰는 즐거움과 고통 중에 고통 편이 더 큰 것 같은데요. 이번 소설은 되게 즐겁게 썼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소설가로서는 또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언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또 개인으로서는 이 사회의 일원이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들을 내 자신이 그 안에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. 이러한 모순과 괴로움을 소설 속에 담는 것도 하나의 첫 발걸음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소설 선집에 참여했습니다. 페미니즘 선집 많이 읽어주시고 여성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알고 있던 페미니즘과 또 SNS를 통해서 배웠던 페미니즘,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페미니즘,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페미니즘이 달랐고 페미니즘 소설을 쓴다는 것이 어떤 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연대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도 그랬을 거라 믿고요. 여러분들도 즐겁게 읽으시고 함께 읽으시고 또 오래 기억되는 소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를 쓰면서 제가 되게 좀 당황했던 게 남자를 주인공으로 쓰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어떤 장면들이 여자 주인공이 때문에 여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쓰면서 아, 내가 내면화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소설을 쓰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우선은 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읽으시면서 그 여자 주인공을 좀 생생하게 그려주실 수 있다면 저로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무척 만족할 것 같습니다. 네.